재벌집 막내아들 실패. 이사회에서 서민영은 임상무에게 진아영이 지시 내린 내용이 담긴 팬 녹음기를 탄다. 부인하던 공금 횡령권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진아영은 해임된다. 계열사 망하게 하고 남편 정치 생명 끝나게 할 거냐며 진아영을 옥죄는 진도준. 진아영의 차명 주식까지 거둬들인 진도준. 순양백화점의 주인이 됐다.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 고명 딸로는 살게 해드린다고 설득한다. 진아영 대표 불기소 처분하라는 부장의 말에 반발하는 서민영. 1,400억 원을 날리는 동안 37개 사업체가 도산했고 946명이 직장을 잃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지만 부장은 상명하복하라며 거룩한다. 쓰러지는 진양철을 부축하는 진도준. 진양철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돈 욕심, 의심, 변심, 이 마음고 세계로 순양을 일으켰다고 얘기한다. 돈만으론 순양을 못 살거라며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한다. 서민영은 상사의 말에 불복종해 순양 담당 검사가 바뀐다. 서민영은 진도준에게 전화한다. 진아영을 기소도 못할 거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라는 서민영. 자기를 이용했다는 서민영. 하지마, 그 표정 날 다 안다는 그런 눈빛, 표정. 좋은 검사 될 거라는 도준의 말에 내가 순양 사건을 맡으면서 얼마나 비굴했는지 아냐는 서민영. 서민영은 나한테 거짓말했다며 일어선다. 가게한 TV에선 서태지 컴백 뉴스가 나오고 진도준은 서민영을 찾아 나선다. 누가 그래, 내가 거짓말한다고? 민영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달리는 진도준. 서태지의 컴백 뉴스가 나오는 대형 스크린. 아직도 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널 못 믿겠으면 날 믿으라는 진도준. 내가 아는 서민영은 분명 좋은 검사가 될 거라는 말에 서민영은 진도준에게 키스를 한다. 너 그런 표정 짓지 말랬지라는 서민영에게 이번엔 진도준이 키스를 한다. 3년 8개월 만에 종료된 IMF. IMF를 3년이나 앞당겨 졸업한 대한민국. 오세현은 진도준에게 어떻게 이겨냈냐며 묻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난 극복이 취미라는 진도준.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자본시장이 개방될 거라는 진도준. 진양철도 금융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결정할 거라 생각한다. 아들 성준이 물류센터에서 열심히 하는 진영기의 말에 진양철은 거기서 더 열심히 하라고 뜻밖의 말을 한다. 서민영은 사건 조사 얘기를 꺼내며 늦은 걸 미안해한다. 억울한 사연 들어주느라 늦은 거 아니까 그만 미안해하고 밥 먹자는 진도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진도준이 자기 앞에 피해자로 설까 걱정하는 서민영. 현성일보에서 미라클의 주가 조작 고발이 들어오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진도준. 압수수색 담당 검사로 온 서민영. 서민영은 진도준에게 주가 조작 압수수색 영장을 건넨다. 진동기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에 관해 고발한 것이었다. 서민영은 부장에게 순양이 무서워 여론에 의지하냐고 따진다. 기자들과 연루돼 있는 부장에게 피해 사실 공표죄라 압박한다. 미라클 투자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자 투자금 환매 요청이 쇄도한다. 도준은 순양증권 진동기가 공격하는 걸 눈치챈다. 진양철을 찾는 진도준, 모현민이 맞이한다. 진도준을 공경에 빠뜨린 모현민의 현성일보. 주가 조작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을 줄 미처 예상 못했다는 진도준. 진동기에게 언론과 검찰이 손잡고 진도준을 잡아넣겠다는 거냐는 진양철. 투자금 회수가 빗발치는 중이라 미라클이 힘들다는 말에 진양철은 진동기의 미라클 인수에 손을 들어준다. 도준이 속값은 제대로 쳐주라는 진양철. 걱정 말라는 도준에게 진양철은 미라클이 아니라 순양을 걱정하는 거라 말한다.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 요청 사도로 오세현의 반대에도 진도준은 해외 투자 자산을 매각하라고 한다. 주가 조작에 대해 불법이든 아니든 이미 여론의 깨가 묻었다는 진양철. 금융투자에 관한 생각이 진동기와 일치한다며 진동기를 후계자 후보에 올린다.
진도준을 감시하던 하대리에게 해외 투자 목록을 입수한 진동기. 진도준이 해외 투자 자산을 매각한 건 미국의 9.11 테러에 대비한 것이었다. 진동기는 진도준의 투자 목록을 따라 해외 투자를 했다가 9.11 테러로 큰 손해를 본다. 오세현은 미국이 테러를 당했으니까 하락에 베팅하자고 하지만 진도준은 상승에 베팅한다. 크게 하락하는 우량주들을 사겠다며 역발상 투자를 하는 진도준. 미라클은 폭락한 주식시장에 펀드 투자 대중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미래를 알고 있는 진도준, 주식시장은 폭등하고 미라클의 전략은 크게 성공한다. 하락에 베팅한 진동기는 또다시 큰 손실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의 투자가 끊기게 된다. 진도준의 해외 투자를 따라한 진동기, 도준도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 위안을 삼지만 9.11 테러 전에 다 팔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다. 진도준에게 여기 왜 왔냐고 묻자 순양증권을 사러 왔다고 답한다. 고객들 자산을 안중에도 없이 하락에 베팅한 대표를 큰 손들이 손절했다는 진도준. 미라클이 인수하고 투자 전문가가 맞는다면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거라며 순양증권을 넘기라고 한다. 순양백화점에 이어 순양증권을 인수하는 진도준. 진동기에게 도준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던 하대리가 도준의 편에 섰다. 순양증권을 인수하는데 하대리의 도움이 컸다. 이에 진도준은 하대리와 같이 하기로 한다. 진동기는 도준의 뒤에 진양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와 원망한다. 잠시 후계자로 생각했던 진동기를 후계자 후보에서 내려놓는 진양철. 항제는 순양 승계 싸움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진하영과 진동기를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묻는 진양철.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 같다는 진도준. 순양금융지주 회사 설립 기자회견장에 진도준만 데려간 진양철. 회견장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다. 윤현우의 기억 속에 진도준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죽었기 때문이었다. 대형 트럭이 돌진해오고 일어날 일은 기어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도준의 말로 10회가 끝난다. 다음 회가 기다려지는 결말.